슬라임 속 캐릭형.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대통중학교 과학동아리 ABO 슬라임 속 혈액형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대전대통중학교 과학 노벨 동아리이고 과학자 카를란트 슈타이너를 탐구하며 혈액형에 관련된 혈액형 환전 실험 같은 여러 탐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체험에는 네 가지 이론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이론은 혈액의 구성 요소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구는 지연하는 혈수판,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ABO 혈액형입니다. A형에는 A항원과 항B 항체가 있고 B형에는 B항원과 항A 항체가 있습니다. O형에는 항원은 없으며 항A 항체와 항B 항체가 있고 AB형은 항체가 없으며 A항원과 B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비뉴턴 유체입니다. 비뉴턴 유체란 힘을 주었을 때 점도가 변하는 유체를 말하는데 예시로 우리가 만드는 슬라임과 혈액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론은 슬라임의 특징입니다. PVA와 베이킹소다, 린유가 만나 반응하면 점점 단단해져 슬라임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동아리의 체험 목적은 학습 목표인 혈액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슬라임을 융합하여 체험자들이 학습 목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뉴턴 유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슬라임을 직접 만들어 보며 비뉴턴 유체에 힘이 가해지는 정도에 따라 점도가 변할 수 있다는 특징과 슬라임의 재료 중 주요 재료인 PVA와 베이킹소다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슬라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든 슬라임에 빨간색 식용색소를 넣어 다음에 배울 혈액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슬라임과 혈액을 연관시킨 후 우리의 학습 목표인 ABO식 혈액형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때 각각의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항원과 항체를 모형을 통해 설명한 후 체험자들의 혈액형과 맞는 항원, 항체 모형을 만들어 놨던 빨간색 슬라임에 넣고 석과 혈액을 표현합니다. 체험 재료 중 슬라임을 만들 재료에는 물풀과 베이킹소다, 린유가 있습니다. 물풀에 PVA 성분과 베이킹소다가 반응하여 슬라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린유는 PVA와 베이킹소다가 반응하는 것을 돕고 슬라임의 촉감을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슬라임의 혈액으로 표현할 재료에는 색소와 스팽글, 피쉬볼이 있는데 슬라임에 빨간색 식용색소를 넣어 사람의 혈액을 표현하고 항원은 스팽글, 항체는 피쉬볼로 나타냅니다. 스팽글에는 A항원을 나타내는 초록색 스팽글과 B항원을 나타내는 파란색 스팽글이 있고 피쉬볼에는 항 A항체를 나타내는 파란색 피쉬볼과 항 B항체를 나타내는 초록색 피쉬볼이 있습니다. 혈액형 슬라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물풀, 액티베이터, 색소, 스팽글, 피쉬볼, 통, 숟가락입니다. 슬라임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통을 열고 통에 물풀과 액티베이터를 넣은 후 숟가락으로 섞어줍니다. 저희는 슬라임을 만들 때 액티베이터를 5cc 정도 넣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때 액티베이터는 소다와 린유를 섞은 것으로 슬라임을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만약 슬라임을 만드는 도중 슬라임이 너무 묽다 싶으면 액티베이터를 조절해가며 넣어 슬라임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풀과 액티베이터를 넣은 후 뭉칠 때까지 섞어주세요. 섞어주신 후 어느 정도 슬라임이 완성됐다 싶으면 빨간색 색소를 꺼내 끝부분을 살짝 뜯어주신 후 2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슬라임에 빨간색 색소를 넣고 혈액 슬라임을 만들어줍니다. 빨간색 슬라임이 다 만들어지면 자신의 혈액형에 맞게 스팽글과 피쉬볼을 넣어줍니다. 스팽글에는 A항원을 나타내는 초록색 스팽글과 B항원을 나타내는 파란색 스팽글이 있고 피시볼에는 항 A항체를 나타내는 파란색 피시볼과 항 B항체를 나타내는 청록색 피시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혈액형과 맞게 슬라임을 만드시면 혈액형 슬라임 만들기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저희 슬라임 속 혈액형 슬라임 만들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